산재우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지 뭐. 시작부터 좀 모르니까 좀 그렇다 그치? 또 몰라요? 아니요. 캐리. 뭐라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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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방금 봤던 그런 뜻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뜻이었는데? 말하다 시. 무슨 뜻이었냐고 물었어요. 운반하다, 옮기다 니까 당연히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죠. 무슨 어떤 시입니까 이게? 크랙. 뭐라고? 크랙. 큰 소리로 하세요. 뭐라고?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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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얘가 금이 가다 란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딱 뭐 뭔가 부딪히는 소리면 의성어의 의성어 소리를 어떤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다음 보자마자 모르면 단어는 모르는 거이요. 오케이, 이 단어는 무슨 시도 돼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단 얘긴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무엇 환호 이름 시죠.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겠죠. 근데 얘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Fall. 자,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떨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고 가을이란 뜻으로 쓰이면? 이름시. 이름시죠. Fall.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이 뭐지? 재우? 읽기 연습에서 fall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fall이란 단어가 이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되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했죠? 네. 그럼 뭐,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Fall. 그다음. To the ground. To the ground의 뜻을 봤죠 방금?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뜻이 뭐였어? 그의 땅바닥에서. 응? 그의 땅바닥. 그의 땅바닥? 응. 그의가 어디 있어요? 그 땅바닥. 얘 뜻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땅바닥은 the ground고 거기에 to를 붙였는데요. To the ground의 뜻이 뭐였어요? To the ground의 뜻을 물었잖아. 이건 to the ground의 뜻을 모르네요. 제가 이거 공부를 해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하는 것마다 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그럼 Player. 오케이, 지금까지 7개 했고요. 그 중에 3개를 모르고 있습니다. Player.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 시죠. 모르겠어요? 재우야! 지금 뭐 자, 하나만 더 해보고 hard. 뭐라고? Hard. 자, hard의 뜻이 뭐라고요? 힘든. 힘든. 딱딱한. 딱딱한.
열심히. 열심히. 이 세 가지 뜻 알아두세요. 네. Hard. 자, hard의 뜻은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힘든, 딱딱한, 열심히. 글 속에서, 문장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될 거고요. 그러면 다음 과정 읽기 연습에서 hard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생각하세요. Hard. Hard. 그다음? Be a bad boy. 뭐라고? Be a bad boy. Be a bad boy? 자, 안 되겠다, 재우야. 더 진행할 수가 없다. 다시 공부 좀 하고 오세요.